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전격적인 우크라이나군의 쿠르스크 국경 침범 작전과 관련하여 친미 성향의 방송에서 방송된 우크라이나군의 진격 일지입니다. 나름대로 객관적이라고 생각되어 소개합니다. 8월 6일 10시 쿠르스크의 지역으로 우크라이나군은 진격을 개시했다. 이날 11시 30분 러시아 국경을 돌파한 우크라이나군은 수자 지역 소속 러시아 국경 수비대 병력 수십 명을 포로로 노획했다. 8월 6일 12시 수자 외곽 지역 레베데프키, 그릴로프키까지 우크라이나군은 접근하였다. 8월 6일 14시 러시아 연방안전국은 처음으로 러시아 국경에 우크라이나군의 침범 사실을 발표한다. 8월 6일 16시 수자 상공에 수호의 25가 출현하여 공습이 시작되었다. 8월 7일 09시 39분 수자 도시가 우크라이나군의 포격에 의해 파괴되기 시작한다. 당일 19시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군이 쿠르스크의 지역을 침공했다고 공식 발표한다. 8월 7일 09시 30분 일부 텔레그램 채널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몇개 마을을 점령했다고 발표한다. 8월 7일 09시 39분 수자 지역 주민들은 대피를 시작한다. 8월 7일 11시 45분 게라시모프 참모총장은 우크라이나군의 침공 사실과 격퇴 현황을 푸틴에 보고한다. 8월 7일 12시 우크라이나군은 말라야 로크나, 아부호프카 등을 점령한다. 8월 7일 12시 30분 러시아 외무부는 우크라이나군 장비에 파괴 영상들을 게재하였다. 8월 7일 16시 30분 후토라 질료누이 슐라흐 지역에서 양쪽 군대의 치열한 전투로 다수 사망자가 양측에서 발생한다. 8월 7일 18시 고르날 소재 정교회 사원이 화재로 전소되었다. 8월 7일 18시 30분 우크라이나군은 구레네보 이빈치 도시로 접근하고 있다. 8월 7일 19시 30분 쿠르스크 주지사는 이 지역에 비상사태를 선언한다. 8월 8일 10시 우크라이나군은 발쇼이 솔다스코이 빌리치이로 더욱더 러시아 영토 내로 접근하고 있다. 8월 8일 12시 러시아 공군은 다르이노 지역을 공습하여 우크라이나 장비들을 파괴한다. 8월 8일 12시 30분 수자 도시에 거주하던 주민들은 스스로 도시 탈출을 시도하고 있다. 8월 8일 23시 45분 르일스크, 이바노브스크 연결 도로상에서 러시아군의 장비들이 여러 대 파괴되었다. 이상이 우크라이나군의 쿠르스크 국경 침투 진행 사항이었습니다. 이 그림은 우크라이나군이 점령한 러시아 영토와 향후 이들의 계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차로 이들은 영토 확장을 영구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방어진지를 빨간선 지역 내에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전선을 확대하면서 러시아 영토로 계속 진격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파란색이 우크라이나군의 진격 면적입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군들은 이제 현저히 진격 에너지가 소진되어 더 이상 전략적 진격을 하지 못하고 진격 확산은 하되 방어 위주의 전술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군은 이 지역에 15,000명의 병력, 650대의 장갑차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선을 유지하는 데는 일일 평균 250명이 보충되어야 하고 장비가 50대 정도 추가로 파괴되는 장비를 보충해 줘야 합니다. 우크라이나군이 계속 진격을 확대하려면 최소 이러한 손실분을 보상할 예비 병력과 장비들이 보충되어야 합니다. 이번 작전에서 우크라이나군의 주요 임무는 로브호 그리고 쿠르스크 원자력 발전소 방향으로 적극적인 공격 행동을 추진하고 또 다른 방향인 리스크 보고두코브로
공격 가능성을 마련하여 러시아의 패닉 홍보 영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우크라이나군은 이 지역에서 거점을 마련하고 적어도 10월 초까지 해당 지역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들의 주목적을 다시 요약하면 특수전을 수행하고 있는 러시아군의 전반적인 심각한 작전 위기를 초래시키고 러시아 군대 내에서 급격히 발생되는 이견 분출과 권력 투쟁으로 인한 푸틴 지도력의 약화를 추구합니다. 우크라이나군의 이번 작전의 전투 구성은 8,000명의 병력이 전투 공격조로 나서고 이들을 측면에서 지원하는 측면 지원 병력 4,000명, 그리고 후방에 전술 예비 병력 4,00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구성은 현재의 병참 물자가 8월 25일까지 제대로 유지가 될 경우에 가능합니다. 이 기간 이전에 우크라이나군은 지정된 지역의 전선 기지의 발판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들은 지속적인 병력과 병참 물자의 손실 보상에 전제하에 최대한 오래 버틸 수 있고 9월 1일 이후에도 수미 지역 영토를 확장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환상적인 우크라이나 측의 청사진입니다. 이미 어제부터 우크라이나군은 도처에서 저지 격파당하고 있으며 돈바스 전선은 오히려 악화일로에 다다라 파크로브스크, 도네츠크가 함락 직전까지 전체 전선의 붕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임스 오브라이언 미국 국무부 유럽 담당 차관보가 우크라이나에 도착했습니다. 이들이 현재 상황을 어떻게 분석하고 어떤 결정을 내릴지, 특히 돈바스의 급박한 전선 붕괴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어떻게 전개될지 조만간 그 윤곽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 영상은 현재 모스크바에서 진행 중인 2024년 세계 무기 전시회 박람회에서 해당 관련 러시아 장군이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미국 도움으로 더티밤 여러 발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러시아군은 파악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국 스카이 방송에서는 우크라이나의 이번 꾸르스크 침공의 목적은 무엇이며 언제 철수할 것인가에 대해 상당히 궁금한 모양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미 영은 이번 침공에 대해 상당히 불안해하면서도 무언가 러시아를 약화시키고 파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상당히 하는 모습들이 여러 방송 시사 프로그램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러시아 측 유엔 부대사는 어제 유엔에서 연설해서 우크라이나의 침공을 규탄하면서 우크라이나와의 평화협정 비화를 공개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6월에 우크라이나에 유리한 평화안을 우크라이나 측에 제시했으나 결과는 국경 침범으로 우크라이나는 이에 답변하고 말았다. 이렇게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국경 침범이 더 이상 더 확대 없이 마무리 단계로 가는 와중에 돈바스의 중요 전략 도시 파크로브스크는 함락 직전으로 돌입하였으며 뉴욕, 도네츠크에도 시가전이 이루어지면서 우크라이나 전선 붕괴는 초읽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우크라이나 측에서 제작한 영상입니다. 러시아군의 이 지역 진격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